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세워진 정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불의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면 어떤 반응 양태를 보이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의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옳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여 공분하고 화를 내며 끝까지 의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경험을 통한 회의가 들게 됩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삶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의롭지만은 않습니다. 또 서로가 의롭다고 싸우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도 나름대로 그 자기들의 의의에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꼭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무엇이 옳다 그러다 알려주는 그 매체 자체가 아니면 저희에게 말을 전해주는 그 사람들 자체가 편견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해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인가? 내가 확실히 내 손으로 정보를 접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회 정의라고 하는 이 이슈는 한국 사회에서 한 10년, 20년 전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 사회 정의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정의는 마치 진보 세력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사회 정의보다는 개인 구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불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칫하면 우리들이 뒤로 하고 이 불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에게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불의에 대하여서 분노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참 부적합한 그러한 삶 속에서 웬만하면 안락한 삶과 내 삶이 흔들려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역사적인 이러한 배경,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차치하고 오늘 저희들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불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불의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성경에 따라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개인도 그 제가 자라난 시대가 그래서 이 사회 정의에 대한 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성경적이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데 앞장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교회 그리고 몇몇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열정에 약간의 물이 끼얹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있었던 교회는 이 미국의 백인의 약간의 중하층 정도에 되는 분들이 계시는 동네였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을 맨 처음에는 제가 열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했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고 그분들에게 삶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분들을 점점 믿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굉장히 잘 차려입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고 아주 그 영어도 아주 고급 영어를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뉴욕에 있는 어떤 학교의 법대 교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옷도 상당히 말끔하게 차려입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교인도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에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기차를 갈아타는 도중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금 20불만 있으면 지금 자기가 뉴욕에 갈 수 있고 내가 내일 전화번호를 다 주면서 전화를 걸어서 20불을 돌려주겠노라고 이렇게 방해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예의까지 지키셨습니다. 제가 완전히 거의 넘어갔습니다. 저희 교인은 그 얘기를 듣고 아이 뭐 100불짜리를 꺼내서 막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회의적이라 100불은 관두고 그럼 20불만 딱 주겠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전화가 안 왔어요. 그러고선 그 교인에게 거 봐라 제가 얘기하면서 이거 참 이거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사람 도와주는 거 힘든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어디 뭐 와와나 그런 음식점에서 이런 데 한 10불짜리 카드 주고 그리고 끝낸다 그러면서 제 합리적인 모습을 그분에게 설득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마치 제가 옳기라도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6개월 뒤에 그 교수님이 후질근한 옷을 입으시고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How are you, professor?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좀 참았습니다. 그분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옷을 입고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국어를 아주 점잖게 하신 거였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상당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 배신감은 여러 가지랑 연결되어져 있어서 뭐 옳다고 하는 것 이거 참 허망한 거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참 이러한 것들이 소용없는 일이다. 이러한 깊은 회의가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랑 엮여서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하여도 참 그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위축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시죠?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도와주고서는 구덩이에서 빼놓은 사람 보따리 뺏어가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처럼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 참 많으시죠. 같이 동료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호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배신하는 사람들 많이 경험하시죠. 이러한 불의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꽤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사람들이 서로 옳다고 막 싸우는 이 모든 과정에 아주 질려서 그냥 나는 내 것만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의를 베풀라고 하실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정도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롭게 산다 그러면 성적으로 순결한 것을 우리들이 기대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만 그게 제일 먼저가 됩니다. 둘째로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셋째로는 말씀과 기도, 예배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조금 더 정의감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틀린 것들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두 가지 용어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미슈파트고 하나는 짜테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건 교정정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틀린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푸시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에 혼내시고 악을 행하게 될 때에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심하게 혼내시는 그러한 교정의 정의 미슈파트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만 사용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짜테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같이 사용되었는데 이 짜테카라고 하는 정의는 정의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으로 와서 이 짜테카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 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자주 얘기해서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right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과 틀린 것을 바로잡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삶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짜테카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68편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을 일컫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니면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가장 많은 수식어를 쓰시고 자신이 무슨 일에 마음을 제일 많이 쓰시는가를 말씀하셨냐 하면 이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 이방인들,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특별한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계속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함을 만드신다면 아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의 하나님, 그러며 자기를 소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도 그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짜테카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되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불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 혹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돌보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을 때의 미슈파트, 교정의 정의가 드러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차원의 뭐 신앙생활 잘하고 성적으로 깨끗하고 뭐 거짓말 안 하고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심원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얘기해서 하는 이 말씀하는 이 의는 상당히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돌봐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십계명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보게 되면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을 꼭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니 지금 법조문을 주시는데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시는데 거기에 나타난 법이 너를 은혜로 종되었던 때에 꺼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짜테카와 미슈파트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틀린 것을 고치겠다가 아니라 은혜로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줬으니 이제서부터는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정의가 기초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의 삶이라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불의에 대항하는 방식은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거나 잘못돼서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미국의 공화당 계열의 사람들의 어떠한 그 논리나 혹은 민주당에서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꾸 구조를 뭐 택스를 더 걷고서 하는 이러한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맺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뭐 미슈파트 뭐 이러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시지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령 채우심 하신 분들은 아주 몸으로 알고 계십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뭐 이런 질문을 나눴었어요. 성령의 임재를 느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주 쉽게 얘기하셨어요. 아, 은혜를 받으면 자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은 이게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사용돼서 그렇지만 이게 참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꾸만 헌금 내라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헌금을 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게 돼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하나님께 그 정말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 한 제가 잠깐 쉬는 2부 예배 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교우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분이 방문하셔서 1부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가 교회에 5불 헌금하기도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5불 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자라나면서 주님께 더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씀했던 이 짜테카와 미슈파트 이러한 모든 것의 이 놀라운 역사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를 이렇게 봉투를 전해주시면서 선교 가셨을 때 선교사님들과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이나 선교사님 밥을 사주시거나 하면서 좀 전해주십시오. 얼마 안 됩니다 라고 전해주셨는데 제가 봉투를 열어보고서는 눈물이 확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분 상황을 잘 아는데 1,000불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5불도 하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느껴지면서 기도하던 와중에 이렇게 나누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불의를 보면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제가 그랬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 법학교실 한 분에게 가졌던 것처럼 확 한번 끊어버리시고 저 사람은 틀린 거야, 틀린 거는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 관계를 쉽게 끊으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불의를 보면 화를 내면서 이 관계의 차원이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관계들을 상하더라도 이 목적만 바라보이는 그러다가 정말로 자기도 상처 있고 다른 사람도 상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자꾸 얘기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의인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인데 당신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은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이 여인을 은혜로 봐주라 그러면 성경을 어기는 불의한 사람이 되시는 거고 성경에 따라서 죽여라 그러면 자기가 여지껏 얘기하셨던 은혜를 스스로 반박하는 일이 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그 딜레마에 빠지실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아닌 건 아니고 바른 건 바른 거고 원칙대로 할 건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또 있지만, 그래도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은혜를 좀, 사랑을 좀 베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그 돌을 들고 있는 성난 군중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돌로 쳐라, 먼저 쳐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다 내리고 다 물러갔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은혜만 얘기하신 분이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는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로 이 여인을 먼저 구해주시고, 마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 것처럼, 구해주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것입니다. 성경의 의는 은혜의 기초 위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잘못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자선의 행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선이지, 자선은 자선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내가 남는 돈이 있을 때 구제하는 것을 의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의 의, 즉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옵션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남을 때,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저희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렸던 얘기지만 카트리나 지금 비극이 있게 되었을 때, 벌써 오래됐죠, 10년 됐죠. 그 카트리나 끝까지 7년 뒤에 제가 선교팀을 그쪽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7년 뒤에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통계를 내보니까 70% 이상이 교회 단체들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막 카트리나가 일어났을 때에 다들 뭐 으쌰으쌰하며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많이 도와준다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른 재해들이 있게 될 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나의 옵션과 나의 개인의 열정을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꼭 나눠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의 경험입니다.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를 하실 때에 은혜를 늘 얘기하셨던 목사님이셔서 교인들과 같이 기도를 하시다가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셨는데 혼자 되신 어머니고 거기에 아이들을 혼자서 키워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진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다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그 알아보니까 병원비도 못 내고 있고 모기지 집세도 못 내고 있고 전기요금 뭐 이런 거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얼마냐 물어봐서 돈을 모아서 은혜를 자기들이 나누기 위해서 모아서 주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충격에 가깝게 교인들이 또 작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보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자꾸 자기네들도 가기 힘든 좋은 레스토랑에서 이 자녀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들도 못 가는데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갑자기 그 아들을 보니까 새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교인들이 줬던 병원비 내라고, 집세 내라고 줬던 돈을 거기다가 다 써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 거부세요. 은혜를 베푸는 거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반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도와봤자 저 사람은 저런 받을 자격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데지 남 구제하는 데 아닙니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화가 난 교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그분들을 이제 잠재우기를 그분이 잘못 돈을 사용한 걸 수 있지만 그분이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도 손해를 입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셨대요. 그리고 교인들과 그분을 같이 한번 만나보게 되었을 때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자기가 돈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 때 저 레스토랑을 지나가면서 밥을 먹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남편 없이 애들은 아빠 없이 지냈던 이러한 불완전한 가정 같은데 거기서 밥만 먹으면 좋은 가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잘 밥을 먹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먹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아이들은 자전거가 없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자전거가 있어서 이 자전거를 사주면 내가 못해줬던 이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보상받을 것 같더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줬노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랍니다. 교인들은 자기네의 정죄하는 마음을 편협했던 의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이 여인을 같이 기도하면서 좋은 기술을 배워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그 어머니에게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성취해가는 그 훈련을 교인들 서로 짝이 돼서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그 가정을 온전히 세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옳고 그른 것, 그래서 결정을 딱 보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너무 연약해서 제대로 할 수 없을 때에도 기다려주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끝까지 은혜로서 지켜주는 것이 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나의 직장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같이 지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진리가 최고다라고 하며 그 무디고 아무 때나 막 쓰면서 제대로 구분도 못하는 진리의 칼을 마구 칼잡이처럼 사용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처럼 은혜의 기초화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행할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계속 가르쳐주시고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들이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결국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를 보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공분하고 관계를 끊고 정죄할 때에도 끝까지 남아 그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며 그들이 바로 서기까지 충성스럽게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관계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은 자기의 삶 속에 큰 은혜를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갚고자 사역을 목회자가 되고 사역하시면서 그러다가 꽂힌 게 있었는데 탈북자들이었습니다.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탈북자 수용소가 있는 말레이시아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었는데 자기가 얘기를 말레이시아에서 듣기를 한국 정부에서도 북한 정부에서도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도 이 탈북자들은 정말로 숨기고 싶은 탑픽인데 거기에 100명 정도 숨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구해주려고 오래 기다렸는데 기회가 오지 않더래요. 그런데 얼핏 듣기로는 300불이면 한 명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찬스가 없어서 그냥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북송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눈물을 그렇게 흘리세요. 내가 300불만 있었으면 그 영혼 하나를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영혼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니. 그러면서 이분이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가서 선교사가 됐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말레이시아에서 거기 있는 탈북자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중국 사람들, 화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때가 되면 자기가 북한에 꼭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불의한 북한을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탈북자 교회를 하게 될 때에 좋은 경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를 고소한 사람이 있질 않나, 교회에다가 돈을 빌려가가지고 교회에 빚을 지게 한 사람이 있질 않나, 목사님을 폭력을 가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예전의 관계 때문에 막 서로 막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도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좀 목사님께서 나중에는 둘이 싸우면 아 저쪽 가서 좀 싸우세요, 우리 밥 먹어야 돼요, 그러고서 같이 이렇게 밥 먹었던 적도 있답니다. 그렇게 불의한 상황 속에서 영혼까지도 피폐해져서 싸우는 그들을 돌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북한을 품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북한으로 가셔야겠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 이분 때문이라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될 때에 사회가 결국에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불의를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저희 교회가 같이 임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40주년이 내년이 40주년인데 40주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 40주년 기념행사의 한 일환으로서 저희 연회, 이 감리교회는 연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 뉴저지에 한 600개 교회가 있는데 연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전장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 뉴저지의 샌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럽니다. 많은 경우에 홍수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된 분들이 꽤 많이 있대요. 그 교회들을 2년이 지나서 벌써 관심이 다 떠났고요.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는 버려진 집들을 가지고 있는 가난해지신 분들, 홈레스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연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도 그것을 후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뭐 그거 하자고 제가 이 설교한 거는 결코 아닙니다만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충성스럽게 나눠서 결국에는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의, 분노만 하지 뒷감당 못하는 의가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려줘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그들을 도와주면서 저금통을 가지고 좀 구제연금에서 보내려고 그러고요. 저희도 가서 집도 져주려고 하고 그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정의를 실천하는, 은혜 위에 기초한 정의를 실천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갈보리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욱더 맺어지어 주님이시여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교회 주님이시여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이시여 복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